코치 역대상 이성훈과 이재동이 또 만났습니다. 이성훈 선수, 나는 에이스 결정전이니까 이기고 싶었을 뿐이고 배틀이 그냥 쓰고 싶었을 뿐이고 별다른 이유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재동 선수가 그런 이성훈 선수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 많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성훈을 만나는 저그들이 긴장해야 돼요. 배틀 아니면 핵이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재동도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충분히 들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성훈과 이재동의 또 하나의 역사가 지금부터 쓰여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진영이지요. 이성훈 선수입니다. 삼성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훈 선수 승리로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자,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이성훈 선수에게는 정말 갚아주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동안 이재동 선수가 솔직히 이성훈 선수를 기다렸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치가 딱 성사가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성훈 선수의 데스티네이션 출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목요일 엔트리 발표 이전에 타겟으로 딱 노리고 이성훈은 내가 맞겠어. 옆에 코치님께서 네. 예, 아, 데스티네이션에 나가고 싶다. 이재동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단 시작부터 이성훈 선수가 예, 전진 배럭 지금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생각인데요. 예, 빨리 SCV가 나갔습니다. 예, 팔 배럭으로 예, 지워버리고 지웠어요. 예, 또다시 흔들고 그리고 배럭은 다시 본진 안으로 그렇죠. 예, 되돌아오는 그런 운영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참 이 이성훈 선수도 대단한 게 예, 방송 연기 요즘에 사실 평범하게 해서 뭐 이재동 혹은 이성훈 선수가 이겼으면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경기가 요즘엔 거의 안 나오죠. 비슷비슷한 경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 한 경기에서 새로운 라이벌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이성훈 선수의 이슈 뭐 메이커로서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성훈 선수라든지 신상문 선수 이런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그냥 요즘 테란들이 그냥 뻔히 하는 더블 커맨드 센터 플레이를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어떤 초반의 전략 빌드 선택의 변화 무쌍함이 상대 선수를 흔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재동 선수도 굉장히 상대 네. 이성훈을 만났을 때 좋았다. 이성훈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본인이 이기면 2대 0. 그러면 나의 상대전자 벌리기 모드에 이재동도 그렇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정찰까지 오는 겁니다. 네, 지난번의 경기에서는 원베락에서 바로 팩토리를 몰래 지어서 벌쳐 그리고 천천히 괴롭히는 그런 유행이었었는데 일단 들어오니 배럭은 못 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본진으로 와서 일단 배럭이 없다는 것 알면 그때부터 이제 이재동 선수가 드론이 한 개 정도 이상 잡히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겠죠? 네. 두 개만 잡혀도 테라는 벙커 들어갔어요, 벙커. 천천히 경기해도 됩니다. 네, 드론 놔야 되고. 네,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려가는 것도 어쨌든 이재동 선수를 예. 흔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게요, 막혀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1구 다 나오게 하고 취소한 다음에 여차해서 이 벙커 깨는 동안에 1구 잡으면 되고요. 네, 자, 머리 놨어요. 예, 한 개도 안 잡히고 맞게 되면 적으로서도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벙커는 이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는 만들어놨습니다. 이재동도 얼마나 촉각을 네. 곤두세우고 지금 초반에 경기를 하겠습니까? 드론! 아깝네요 이거. 이야, 드론 하나는 이러면서 또다시 벙커를 네? 예, 짓고 그것을 깨러 오게 되면 또다시 드론 잡고 하지만 양 선수들 초반 컨트롤이 정말 대단한데요. 야, 아직까지는 한 개도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하나는 야, 그래도 올라섰구나. 그렇죠. 3 아, 이거 아니죠? 이성훈의 힘이에요. 야. 상대 선수를 말리게 만드는 진짜? 플레이. 사실 이거 이성훈 선수가 이런 거라고 작정을 했겠으니 네. 이게 아니에요. 상황 보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정말 제2의 이묘한 선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벙커러시 신이네요. 아, 진짜 이게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입고 왔고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재동 선수. 자, 저글링 달려봤자 안 되니까. 아, 그러면서 얄밉게 다시 또 벙커 쪽으로 들어가는 네, 이성훈의 머리를. 야, 야 SCV를 넣다 뺐다 하면서 슬슬 약올리고 못 깨요. 경기 또다시 후기나 달려들어서 수리하는데요. 이러면 앞마당 타격도 입고 앞마당을 놓치는 저그가 이거 뭘로 싸웁니까? 아, 네, 얼마 전에 에스텍스와 공군 경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테란이 SCV까지 다 올인을 해가지고 승부를 봤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쉽게 경기 가져왔는데 지금 SCV가 다 왔습니까?
멀쩡히 본진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 게다가 팩토리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그냥 천천히 경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 될 것 같네? 상대방의 적응이 나오기 직전에 약간 방심하네? 라고 그 틈을 노리면서 이상훈 선수 정말 무섭게 네. 이재동에게 상대 스코어를 벌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재훈 선수는 당분간 이상훈 선수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야, 이거 이재동 선수가 제2의 타겟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곧 벌쳐나와요, 이제. 네. 게다가 팩토리가 두 개입니다. 네. 이야, 이거 이재동 진짜... 선수가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겠어요. 본진 버커러시까지. 이야, 이거는 거의 뭐 세기를 박는 중이에요. 당장 일하는 드론도 몇 개 없습니다. 예, 이 말이는 없어도 그 말인 말인들인데. 또 벙커. 예, 괜히 이거 이러다가 예, 말이 한 개. 뭐? 들어갑니다. 이거는 잡아야지요. 네. 야, 정말 이재동 선수 화날 뻔했어요. 저거 그러게요. 들어갔으면. 네. 그렇죠. 오늘 키보드 하나 또 날아갈 수 있어요. 마우스까지 그냥 같이 날아갈 뻔했어요. 네, 이미 그런데 상황을 이재동 선수가 역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제부터는 정말 이상훈 선수의 지난번에 배틀 이상의 쇼타임이 나올 만한 그런 분이거든요. 과연 이게 이재동 선수가 이 벌처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저글링 스피드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처에게 지금은 왔다 갔다 컨트롤로 지금 이상훈 선수가 신나게 유즘에 컨트롤 하듯이 지금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선수는 딱히 오늘 이재동 선수를 맞아서 준비해가지고 온 건 없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유리해진다면 그땐 또 모르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과연 마지막에 뭔가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이상훈이라면 분명히 또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선수와의 경기였으면 그냥 지시고 나가는데 이상훈 선수와의 경기였다 보니까 지기 싫은 겁니다. 지난번에 패배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 힘들을 막 지그시 깨물고 있어요. 네, 정말 이 S급 저그 킬러로서의 이성훈 선수의 플레이는 상대의 혼을 흔드는 네, 정말 정신을 쏙 빼놓는 정신이 있어요. 야, 확실히 이성훈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왜 천재성이냐고 하면 만나는 상대마다 세레모니 맞아야죠. 그렇죠. 일단 세레모니부터 감상을 해야 되겠죠. 네, 정말 S급 저그를 소위 말한 정말 C급, D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등급을 낮추는 플레이죠.